이광영 팀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현실을 보면은 우리 카이스트 현실을 보면은 대부분이 연구만 특히 사이언스 엔지니어 연구는 굉장히 좁게 깊이 들어가잖아요. 보면서 깊이 들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직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리둥절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 또 총장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조선시대 경연이 뭐냐면 경연은 임금하고 공부하는 거고 서연은 왕세자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요. 그걸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한 거죠. 거의 매일 했는지도 몰라요. 예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공부하자고 했고요.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을 0.05도를 돌린 만큼 영향을 받겠죠. 0.05도 돌리면은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10m를 가면은 차이가 안 나요. 100m 가면 조금 차이나 1km, 10km, 200km 가면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0년, 20년 생활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이거죠. 그래서 우리는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믿으면 저는 되는 거예요. 의사결정할 때 그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러니까 핸들을 0.05도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. 10년이 가면 20년이 가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. 이것이 1년, 2년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년, 40년 되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습관도 바꿀 수 있어요.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? 카이스트가 바뀌면 다른 대학이 따라 바뀌잖아요. 대학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잖아요.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우린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